공교롭게도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류된 날, 일본에서는 오염수가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 그럽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일본 사회에서 원자력에 대한 태도가, 그리고 일본의 원폭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뒤틀린 형태로 프레임화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일본이 피폭국이 된 거에 책임을 추궁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근대화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제국주의적 침략, 철저하게 비판하고 재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조는 고스란히 존치시킨 채 피폭자를 숭고한 희생을 한 사람들로 신격화하는 것, 희생의 논리라고 하는 것, 이런 논리들이 원자력의 평화 이용과 더불어서 생겨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아, 숭고한 희생이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억이 왜 우세하게 됐을까요?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것만 갖고는 사실 안 되죠. 이것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굉장히 물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톰과 마징가 Z가 형상화했던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과거에 두 가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징가 Z, 또 하나는 아톰. 이 마징가 Z라고 하는 말은 닥터 헬이라고 하는 빌런이 광자력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탈취하기 위해서 지구에 쳐들어오는 건데, 광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마징가 Z 조종사인 카부토 코지의 아버지가 우연히 발견한 가상의 에너지인데, 굉장히 클린한 무한대의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것을 인류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류의 문명의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지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서 거기서 이제 부상이 되죠. 이거는 뭐 명백히 원자력의 메타포이죠. 아톰이라고 하는 이 만화는 이름이 벌써 아톰이잖아요. 원자. 그리고 아톰의 동생이 있죠. 여러분. 일본어 원자력에서는 우란입니다. 우라늄 할 때 우란. 그리고 이제 빌런의 이름이 플루토. 플루토입니다. 아톰이 살고 있는 세계는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사람을 엄청나게 위생적인 공간 안에서 살게 해주는, 그리고 그 도시의 모든 에너지는 원자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톰이라고 하는 이 만화, 이 애니메이션은 원자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클린한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미래 공간에 대한 어떤 염원도 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후에 폐허가 된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복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담아낸 그런 만화입니다. 이 만화가 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일본의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 어른들까지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이 두 만화에서 다 알 수 있는 거는, 일본이 지금 폐허를 딛고 다시 한번 번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일본의 재건국, 지금부터 이 빈곤과 폐허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랄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념이자 목표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옛날에 일본은 무사들이 지배하는 나라였잖아요. 사무라이들. 사무라이들은 사실 특징이 있어요. 생활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다른 생활에 필요한 일들은 다른 계층들이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근대화가 되고 난 다음에 국가가 군대를 만들고 사무라이들한테 칼을 뺏는 겁니다. 장사를 하든 물건을 만들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무라이가 낫을 만들어? 즉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천한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고급 인력들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왜? 나라를 빨리 산업화시키고 부국강병을 해야 되니까. 글자를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무사계급이 엔지니어링, 근대적인 공학적인 지식을 배워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겨나는 게 바로 공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없던 말이에요. 이거는 너네가 알고 있는 물건 만들기가 아니라 서양에서 온 굉장히 새로운 학문이고, 게다가 나라에 이바지하는 학문이야. 학자를 넣은 거예요. 학자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가 주도. 그리고 이 패러다임은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1940년대가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상업학교들도 전부 공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쿄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도쿄대학은 애초부터 태생부터 유럽의 대학들하고 달라요. 유럽의 대학은 신학에서부터 출발하고 철학, 레토릭 이런 방식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도쿄대학은 처음에 설립부터 철저하게 실용학문 위주입니다. 즉 공학, 의학, 농학, 법학, 요 네 개가 도쿄대학의 가장 중요한 뼈대. 그리고 이게
몇 번의 전쟁을 겹치면서 그 패러다임이 훨씬 강화되고,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군함 만들고 뭐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공학이 필요한 거예요. 패전 후에 일본이 그렇게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전시에 1930년대 후반 40년대에 만들어진 사회체제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게 총동원 체제 이런 식의 용어들로 일본 전후 사회를 설명하는 학설이죠. 이게 1940년대 효율적으로 전쟁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요 산업을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국가 주도로 자금을 특정 산업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이게 이제 일본 말로는 경사 방식이라 그러는데, 어떤 특정 산업의 경사가 되어서 자금이 조달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원을 한다. 그런데 45년도에 패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일본 경제 체제가 어떻게 되냐, 이 체제를 고스란히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금 조달 방식이에요. 기업의 자금 조달은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은행한테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이제 직접금융이라고 그러고 후자를 간접금융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간접금융이 지배적인 나라였어요. 전쟁 전에는 재벌들은 자기들이 은행을 갖고 자기들끼리 돈을 돌렸어요. 그 비재벌 기업들은 자본시장에 의존하는데, 일본의 그 경제체제 자체가 재벌에 의존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좀처럼 확대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비재벌 계열의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하긴 하는데 자본시장에서 이게 활발하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본을 담보는 은행한테 돈을 빌려요. 그러면 기업은 은행 거잖아요. 은행이 지배하는, 그리고 은행은 누가 지배하냐면은 국가가 지배하는. 전후에 일본으로 넘어오면은 이 시스템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 특정 산업에 투자를 몰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일본은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의 하나의 방향성으로 이제 잡게 돼요. 시중은행이 그 기업에 몰아주는 거죠, 돈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경제성장을 하게 돼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나라를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어떤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과학기술도 이 체계 안에서 발전을 해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채택이 된 거죠. 1954년도는 원자력에 대한 태도, 우리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비키니 섬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어선이 피폭당한 것도 1954년도지만, 1954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보수파의 이제 수상을 역임했던 나카소니아스 히로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주도로 원자력 개발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일사천리로 처리가 돼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2억 5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이제 기금화돼. 나카소니아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은 1953년도에 한 달 동안 미국 정부 초청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그 워크숍에서 미국의 냉전 전략의 중요한 어떤 파트너들이죠.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 저널리스트, 정치가, 기업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세계는 원자력의 세계가 된다라고 하는 강의를 했다. 나카소니아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원자력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시기. 가보니까 엄청난 얘기를 듣고 왔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54년도에 원자력 개발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합시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50년대 이제 중후반은 일본에서 원자력 관련된 법안이 차례로 입법이 돼요. 원자력 개발 기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과학기술청, 원자력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자력 개발을 위한 하나의 국가적 체제, 제도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일본의 고도성장기하고 일치가 됩니다. 고도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1961년도부터 1971년도까지 당시 수상이었던 이케다 하야토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경제성장을 10년 동안에 100% 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소득을 두 배로 증대시키겠습니다. 월급이 배가 되는 거죠, 10년 동안. 실제로 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 경제성장에 힘입어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에서의 고도경제성장이 수출 위주로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 수치들을 보면은 일본의 경제성장 내수시장의 확대와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본에서 왜 가전 같은 게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건 전부 내수시장이 성장을 해서 그런 거죠. 내수시장의 확대에 힘입어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함의들이 있는데, 우선은 사람들의 생활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뭐냐, 빨래판에 빨래하던 게 세탁기가 생기고, 자전거로 타고 있던 게 자동차가 생기고, 음식이 썩을까 맨날 고민하던 게 냉장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본 사회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을 말하자면 뒷받침하고 있었던 게 바로 과학기술
과학기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생활이 좋아지잖아요. 자동차 타고 뭐 휴가도 가고 세탁기, 냉장고, 이전에 없었던 어떤 호황이자 행복 뭐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 사회라고 하는 곳은 평화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게 돼요. 도시부에 차를 굴리고 세탁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이런 것들이 표준적인 그림으로 자리 잡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농촌부하고 격차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표준적인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상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과학기술의 기반은 경제발전,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 사회,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편리해질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다, 이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전후 일본 사회에서 원폭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화 되어 왔는지를,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는 원자력은 이제 인류 미래의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의 사용, 뭐 이런 식의 클린한 사회 이미지를 항상 뒷받침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원폭 기억을 희생의 구조로 프레임화 해왔고, 그리고 그게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같은 것들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맹신한다, 이상한 말이잖아요. 원자력은 여태까지 역사상 시제품을 만든 적이, 테스트를 거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왜? 못하니까. 과학기술 자체가 비판적 성찰의 산물인데 과학적으로 검증해 본 적이 없는데 맹신하는 순간 과학기술은 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에 힘입어서 우리는 경제 개발을 하고 있고, 전기를 싸게 활용하고 있고, 정전도 없고 냉장고, 세탁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씀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아톰이 살고 있었던 것 같은 깨끗한 위생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신화들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 때 원폭의 비참한 기억이라고 하는 건 점점 원자력과 동떨어지는, 사실은 똑같은 건데 이상하게 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3.11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11이 일어나고 후쿠시마에 원전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정치적인 산물이었고,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게 얼마나 이데올로기적이었는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원전은 이제 폐기한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올라오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제도화되고 뭔가 힘을 얻는 듯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 얘기가 이제 많이 약화되고 있죠. 심지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 그럽니다. 다시 이제 회귀하고 있는, 왜 그렇게 되냐라는 겁니다. 그 3.11 같은 일을 겪고도, 3.11을 겪으면서 그 내실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왜 다시 회귀하냐라는, 일본의 원폭 기억이 저런 방식으로 이제 구조된 거,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일본 사회의 어떤 의식 구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은 사실 정신론이라거나 어떤 국가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보다는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이라거나, 혹은 과학기술을 가져다 주는 깨끗한 어떤 세계, 그리고 어떤 발전, 아니면 자본주의가 가져다 주는 번영, 이런 것들에 대한 맹신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일본의 원폭 기억의 희석화, 프레임화, 원자력의 평화 이용이라고 하는 신화, 이런 것들을 좀 다시 검토하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